시간이 지나 다선 의원이 되고 나이를 먹었을 때 용해인 의원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으면서 한국 정치에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경질하십시오. 간밤에 마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수일 전 국회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결국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직 최대 인력을 동원해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 하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멈추십시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또 존중하십시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국회가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험한 말들을 멈추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존재 이유인 정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불공정 정치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대규모 국책 사업이 대통령 선거 직후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온갖 인허가 특혜로 점철된 양평 공릉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여전합니다. 다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대통령 처가 일가를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다 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 하에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의 실태가 이러합니다.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전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을 그만두고 다시 검찰 본연의 역할로 돌려놓으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이해합니다. 100번 양보해도 검찰의 무능만 드러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쯤이면 국정쇄신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집권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주된 기조였던 정치검찰을 활용한 전국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무엇이라 생각하든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할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속되고 있는 인사 참사에도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에는 사람이 없나 라는 탄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유능함에도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인사였는지 말입니다. 일제와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국방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문체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서도 옹호하지 못하는 김행 여가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무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어야 그나마 국민들께 덜 불행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도 인사 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영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김행 후보자의 말처럼 하늘 좀 한번 보고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짧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빠져나갈 퇴로를 막으면서도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도 인사 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기자회견을 보고받은 윤석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고받았다면 극대노했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심기를 어지럽힐 뉴스나 정보를 백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은 99%는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실 인사들이 권력을 휘둘러야 하는 일에서 윤석열 의중이라는 명분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만 보고하고 윤석열의 국무회의 발언을 끌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간신히 득실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밖으로 자주 내돌리는 이유도 윤석열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이유도 있지만 국내 정치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없는 것이 간신들에게 더 유리하다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